오늘 오전 15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도를 덮쳤고 승용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번져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벼랑간 커다란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놀란 시민들이 가까스로 화물차를 피합니다. 사고 충격에 가로수는 뿌리채 뽑혀 나갔고 건물 외벽도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쯤. 김천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15톤 화물차가 SUV 차량과 부딪힌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SUV 차량도 근처를 달리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컨트럭이 완전히 빠르게 속 돌진해가지고 옆집 가게를 받았어요.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SUV 운전자와 보행자 등 7명도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온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를 착각했는 것 같아요. 좌회전 안 돌았는데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죠. 경찰은 SUV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신호 위반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